2016년도 수능 32번 빈칸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52%였어요. 보겠습니다. Some distinctions, 약간의 차이점들인데요. 아,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네요. 당연히 비교 대상이 하나, 둘 있어야 되니까요. Between good and bad니까 좋고 나쁨에 대한 차이점은 are hardwired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Into our biology니까 우리 생물학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건 선천적이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다. 어쨌든 좋고 나쁨의 기준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Infants, 유아들은요, enter the world, 세상에 들어가는데요. 문장 끝나고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 즉 형용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상태로 세계로 들어간다? Ready, 준비된 상태로요. 뭐할 준비? To respond, 반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유아들도. To, 어디예요? Pain. 고통은 as는 몸으로써죠. as bad. 나쁜 것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and to sweet. 달콤한 것은요. up to point. 그 지점까지는, 유아 시절까지는 as good. 좋은 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분명해. 딱 봐도 뭐, 고통스러운 건 싫은 거알 거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는 거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고 나쁨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 여기는 명확한 기준점이지만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however 걸었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이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 the boundary, 경계인데요. between good and bad니까 좋고 나쁨의 경계는 is A reference point는요, 참조 지점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이 돼버려요. 근데 그 기준점을 뒤에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그 기준점이라 하면 change over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달라져요. 절대적이지 않고 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또 뭐요? depends on. 변할 뿐만 아니라 의존까지 한대요. 어디요? immediate circumstances니까 상황, 즉각적인 상황들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 상황마다 다르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좋고 나쁨의 기준은 어떻다?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볼게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that 이하의 문장을요. You are out. 당신이 외출을 했어요. In the country. 뭐 나라로 보셔도 되고 시골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어쨌든 외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래요. 근데 그 날씨는 on a cold night이니까 이건 딱 봐도 bad 쪽이겠네요. bad한 상황인 거예요. circumstance. 그리고요. being이 생략된 또 분사 구문입니다. inadequately 적합하지 못하게 dressed 옷을 차려 입은 거예요. for the pouring rain이니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은 거예요. 반팔 반바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문장 구조인데 being이 생략됐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병렬 구조로 분사 구문이 하나 두개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soaked는 젖어 있는 상태인데 being soaked인데 뭐가 젖어 있는지 모르니까 뒤에 your clothes라고 옷까지 다시 붙여준 거예요. 앞에도 옷이 있었는데 또할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썼어요. 그냥. 글쓴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옷을 제대로 못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bad다, bad. 맞죠, 그렇죠? bad한 상황. Stinging cold 계속 갑니다. 쏘는 듯한 추위에 매서운 바람이요. wind가 complete, 완성시켜버려요. Your misery, 당신의 절망을 완성시켜버려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bad, 그렇죠? As you wander around, 당신이 대회하고 있을 때, wonder 아니고 a죠. wonder은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 신기하던데, wander은 대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하고 있을 때, you find, 당신은 발견한대요. a large rock이니까 커다란 바위. 이게 circumstance의 구체적 예시죠. 바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 바위는 뭐다? provide, 제공해준대요. some shelter. 어떤 은신처를 제공해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Misery가 shelter로 바뀐 거죠. 그렇죠? Bad가 그수로 바뀌었는데 그건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거죠. 중심 소재가. 그렇죠? 생명체요. 그렇죠?
그럼 요약하면 그거네요. 사람의 육체는, 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비가 내리고 있었을 때 바위를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쵸? 그대로 바뀐다. 그 얘기죠? 볼게요. From 어디로부터 은신처냐면요. From the fiery, 매서움인데, of the elements는 요소들인데, 이게 비바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바람으로부터의 매서움으로부터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바위 역할을 찾게 된대요, 당신. The biologist, 생물학자인 미셸 카바네기라는 사람은 우르 콜 부르고는 한대요. The experience of that moment, that moment는 바위를 맞닥뜨린 그 경험의 순간을요. instantly니까 강렬한 pleasurable, 기쁨의 상태라고 부른대요. 기쁨의 상태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것으로 옮겨간 거 맞죠. 그쵸? Because, 왜냐면요. It functions. 그것은, 즉, 그 상황은요. 경험이, 그쵸? 그 경험이 기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as는 유사 관계사처럼처럼이라고 해석해요. 여기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보통 하는 것처럼 그 경험도 기능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기뻐지기 때문에 강렬한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뻐지니까 당연히 기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게 그리고 결국 이건 결과적인 용법으로 나타냈어요. 투부정사 분사로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거는 나타내게 되는데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direction. 방향이 뭐였어요? bad에서 good이었는데 생물학적으로였죠. 그럼 여기는 뭐다? bad에서 good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동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biology가 들어가야 돼요. 생물학. 사람 신체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답은 나오긴 했는데 더 가볼게요. The pleasant relief 보니까 기쁨의 안도감은요. will not last very long.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요. 왜요?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럼 왜? 바위에서 쉬쉬를 취해도 이제 다시 또 추워질 거 아니야. 아까보단 덜 춥지만 이제 더 따뜻한 곳을 찾아볼 거예요. 아마. 그렇죠? Of course. 물론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당신은 곧 be shivering.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shiver. 그래서 덜덜덜 떨 거래요. 어디에서? behind the rock again. 바위 뒤쪽에서요. 그리고 얘는 피피죠. 그래서 몰아가 지는 거니까 내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운전하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몰아가짐을 당한 거니까. 뭐에 의해서 이제 충동이 되느냐? your renewed suffering이니까 당신의 새로 갱신된 고통에 의해서 또 새로운 안식처를 찾고 싶어지는 거죠. 뭐 하고자 하는, 그래서, to seek better shelter, 더 나은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고통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감정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영구적인 감정의 조정, 적응인데 뭐에 대한, 상황적 요구상에 대한 영구적,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황적 상황이고, 그 다음 영구적이 아니라 상황적 감정이 변하는 태도 변하는 거였어요. 2번, enhancing, 강화시키는 건데요. 자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보통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3번 볼까요?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증진인데 상황의 증진의 방향성, 이동을 얘기한 거 맞죠? 그렇죠? 몸이 추웠는데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3번이 답인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